네, 시장 상황 대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후성인데요.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그나마 이제 강한 섹터가 NFT 관련된 네. 종목군들,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군, 네. 패키징 관련된 종목군들,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이제 후성을 좀 선정을 좀 했는데,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,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이 모두 다 강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. 뭐그 안에서 약간 강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의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,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공급망 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, 하지만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배터리 관련 쪽은 이런 공급망을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좀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은 뭐 꾸준하지 않겠습니까? 뭐 지금 뭐 아직까지도 차량의 한 20%밖에 제 전기차 시작이라고 그쵸 봐야죠. 판매 비중이 20%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또 후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또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. 근데 후성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거래권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연출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후성에 좀 기술적 분석 좀 들어가 볼까요? 네. 네. 뭐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 7월 달부터 한만 원을 이제 시작으로 시점을 해서 한두달 만에 한 14,000원, 그리고 나서 다시 또한두달 만에 2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.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매물대 돌파를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특히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섹터 기업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, SKC처럼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점 있는 기업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최근에 흐름이 전해질 관련된 섹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이 좋습니다. 뭐 첨보라든지 동화기업이라든지 후성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, 전해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안전성 논란 때문에 전해질 사용이 좀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전해질의 성장 연평균 20% 이상의 성장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후성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6불화 인산 리튬, 이 제품 자체가 중국이 최근에 전력난이 발생을 해서 생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 제품이 중국이 한 50에서 60% 정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, 나머지 일본이 한 20, 30%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한15% 내외인데, 중국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후성에 대해서의 어떤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타이트한 수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본다라면, 저는 충분히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오늘 같은 하락세가 계속된다라면 후성마저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만, 그렇죠. 저는 뭐 계속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